안녕하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구경하세요. 입구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액세서리부터 보죠. 여기는 오늘 시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제가 또 시계 좋아하잖아요. 다 사가지는 못해요. 요거는 세이코 금장인데 일본 거였고요. 6불 98전이었어요. 이것도 너무 예뻤어요, 정말. 그때 다 사가지고 오면 안 되니까 그냥 오늘도 구경만 할게요. 좀 이따가 끝에 영상에 대박 아이템들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같이 눈으로 구경해 보세요. 저는 요 초록색 요 이어링 마음에 들었어요. 요것도 3불 93전에 티팟이었는데 여기다가 또 아시죠? 저는 화초 들르는 거 한번 봤고요. 요 그릇도 예쁘더라고요. 근데 뭐지? 잘 모르는 거라 그냥 구경만 했어요. 아, 뒤에 케이크 칼이었나? 이런 네모난 접시는 액세서리 올려놓기도 좋아서 한번 또 봤습니다. 요거는 95센트 일본 제품이죠. 굉장히 예뻤어요. 이것도 특이하고 예전에는 6피스, 12피스 이렇게 접시들이 다 똑같은 게 예쁘다 생각했는데 요새는 제가 만약에 카페나 다른 거 하게 되면 이렇게 다 다른 모양의 접시들로 케이크도 올려놓고 이런 거 하는 게 예쁜 것 같아요. 손님들 와도 요거 아시죠? 아시는 분들은 2피스에 1불 21전이에요. 웨지우드 접시였습니다. 진짜 접시도 예쁜 거 진짜 많은데 다 사가면은 집에 둘 데가 없었어요. 아시죠? 그래서 그냥 항상 이렇게 구경만 해요. 이거는 95센트. 그래서 미국에 오시는 분들 한국에서 갖고 오시지 마시고요. 여기에서 사세요, 그냥. 요 꽃무늬 제품도 일본 제품인데 2피스에 95전이에요. 너무 싸지 않아요? 이런 거 일본 제품 진짜 가벼워요. 그리고 요것도 이건 2피스에 75전. 요거는 미국 제품이네요. 다 가볍고 빈티지라 특이하고. 요거 유리 제품은 3불 43전. 요 꽃무늬 접시도 2피스에 1불 71전. 너무 싸네요, 가격이. 이것도 일본 제품이었어요. 초점이 이렇게 안 잡혀. 잡아라, 잡혀라. 너는 정체가 뭐냐? 네, 일본 제품이네요. 가볍고 이쁘더라고요. 잔잔한 꽃무늬. 이것도 일본 제품인데 굉장히 모던하고 정말 저 이거 종이로 만든 줄 알았어요. 이렇게 가벼울 수 있어요. 이거 너무 특이했어요, 진짜. 저 진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. 너무 가벼운 거예요. 이런 제품이 다 있지? 이러고 쳐다봤고요. 요거는 유리 그릇은 예쁘죠? 요거는 포르투갈 제품이었는데 요런 것도 귀엽더라고요.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을 때. 아, 요것도 컬러감이 예뻐서 1불 21전. 어디 거예요? 안 보여요. 잉글랜드인가요? 요런 것들도 다 1불 21전. 요런 거 여러 개 사가지고 손님들 저희 이렇게 와서 점심 먹고 브런치 먹을 때 케이크 같은 거다 다르게 이렇게 올려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. 컵들도 다, 커피잔도 다 틀리게. 1불 21전. 요거는 다 Made in USA네요. 요것도 특이해서 봤는데 좀 무거웠는데, 아이, 역시, 차이나. 가격은 좋네요. 요것도 2불 42전. 요런 것도 보니까 반지랑 이런 거 올려놓기, 이어링 같은 거 올려놓기 좋을 것 같았어요. 1불 41점. 이쁘죠?
요거는 다수피스에 9불 99전인데 미국 제품이고요. 여기다가 김치 같은 거 올려놓으면 물김치 이것도 마음에 들었어요. 3불 95전에 걸어놓고 쓸수 있는 받침대 뜨더라고요. 세라믹으로 되어 있고요. 뒤에 있는 아이는 이 아이는 뭘까요? 얘랑 씨름했어요. 넌 뭐니? 넌 얼마니? 너는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야? 뭐야? 1불 91전인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. 그냥 포기? 이거는 코닝 제품이었어요. 오, 요거. 이거. 화려하죠? 이거가 뭘까요? 짜잔. 요 아이도 뭘까요? 짜잔. 구글에서 검색해 봤죠? 짜짜면 그릇인가요? 요거는 6피스에 12불 12전 세일 제품이었고요. 코닝 제품이네요. 우리나라 딱 밥공기? 그죠? 그 사이즈고요. 요거는 좀딱 차이나스러운데 그냥 화려해서 한번 봤어요. 그리고 이 골드로 만든 요거는 과일 올려놓는 건가요? 진짜 화려하더라고요. 그리고 요거 수건걸이 너무 예뻤어요. 사실 1불 71장이었는데 굉장히 앤트로팔리지 그런 스타일. 그리고 요 팥도 근데 비싸네요. 요거는 8불 98전이었어요. 비싸다고 해야 되나요? 그리고 요거 벽에다가 거는 데코 두 피스에 6불 96전.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? 미국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런 거는. 그리고 요 화려한 촛대. 아이쿠, 엄청 무겁더라고요. 안 움직여요. 와, 19불 91전이었어요. 그리고 요 캐주얼한 촛대도 있었고요. 와인 랙도 봤고요. 이거는 6불 96전이네요. 한번 그냥 구경해 보세요. 요 촛대, 요초 넣어놓는 게 굉장히 특이했어요. 3불 93전에 요것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항상 보는 3불 43전에 저런 거 제가 되게 좋아하죠. 눈으로 한번 보세요. 그냥 이런 데코들, 데코하는 것, 장식품들 그냥 한번 쓱 보시고요. 이것도 항상 보는 제품인 것 같아요. 사진 않으면서. 그리고 항아리인가요? 우리나라에 이런 팥들도 보고 이런 빈티지 크리스탈 램프 있으면 꼭 사세요. 이거는 하나당 6불 96전이었는데요. 저는 이런 거 여러 개 샀는데 밤에 키잖아요. 너무 예뻐요. 거울들도 빠지지 않고 보고요. 높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높이 요래요래 찍었어요. 그리고 빈티지스러운 벽에 거는 장식품도 아래 와 있길래 한번 봤고요. 14불 14전이네요. 철판이었어요. 요 컬러감 이쁘죠? 오늘도 가방을 하나 또 갖고 왔는데요. 코치 복주머니 스타일. 데미지도 하나도 없었고 9불 99전에 가볍고 컬러감도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쁘고 이거 너무 어때요? 잘 사지 않았나요? 찍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. 오늘 리뷰는 저희 집에 와서 미셸이 하고 있어요. 대박 저랑 같이 가서 빠졌어, 이제 재미에. 어쩔 거야, 책임져. 너 이거 설명해 주세요. 나 이거 어때? 네가 좀 이렇게 감정해 줘. 얘는 깔띠애고요. 얘는 굿즈인데
나 저희 막 나 심장이 벌렁벌렁 그치? 했잖아요. 우리 막 심장 벌렁벌렁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갖고 왔어요. 이거 사실은 이거 10불이었나? 10불, 15불? 그랬는데 갖고 와서 보니까 얘네는 뒤에가 그냥 얘네는 속았는데 사실 디자인만 봐도 예쁘잖아요. 이거는 솔직히 그렇지 않나? 디자인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은제품 얘는 가짜인 것 같고 가볍고 얘네는 진짜 진짜 이거 진짜 비싸거든요. 근데 이거 예, 오늘 미셸이 이거 다 저랑 가서 특혜만 거예요. 대박은 진짜 대박은 따로 있어요. 진짜 대박. 짠짠짠짠짠짠짠. 얘는 구찌예요. 그게 얼마 줬다고? 좀 비싸. 완전 완전 비싸지. 이거 얼마라고? 205불? 205불이래요. 원래는 300불 넘었는데 깎은 거야. 이거는 진짜 진퉁이에요. 진퉁. 진짜 저희가 이거를 확인해 봤거든요. 이거는 진짜라서 시리얼 넘버랑 다 있어요. 이렇게. 이쁘다 이거. 그죠? 그래서 이거는 205불에 주고 사왔습니다. 저희 많은 분들이 막 어디에요 저희가 가는데 이러는데 솔직히 갈 때마다 다 있지는 않아요. 이렇게 그죠? 이렇게 막 있지는 않고 자주 가셔야 됩니다. 오늘 미셸이 득템한 아이템이었습니다. VVVV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아시죠?